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어떤 폭발적인 뭐 강한 상승세는 아닙니다. 특히 FOMC를 앞두고 있는 눈치 보기도 같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시장 기조가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는 상황들이죠. 안정적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떤 실적을 안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들은 오늘도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어떤 비중 계속 늘려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벌써 3월 중반이 지나갑니다. 3월 달도 중반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추운가요? 네, 그래도 이를 어느 정도 중반 쪽에서 나오는 수급 동향들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3월 달, 2월, 3월 달까지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한국의 위치가 어디쯤 돼 있을까라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파란색은 독일입니다. 독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유럽 증시가 최근에 강한 이유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더 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동향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다우존스가 그 다음으로 위치가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수혜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이 두 쪽은 상대적으로 강한데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한 3월 달부터 어떤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같이 연동이 좀 돼 있는 측면들이 높은데 또 최근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또 꺾여도 한국은 좀 약간 짱짱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꺾이지 않았더란 부분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약하죠. 특히 IT 기술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못 따라온다는 부분들 확인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더 선전했으면 좋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수가 조정을 받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개인이 좀 주춤하고 외국인들이 올라옵니다만 이 부분이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약간 꺾이고 있죠. 그래서 개인이 다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급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견인력이 계속 강화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직 의문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개인들이 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은 또 움직이다가 또 꺾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기관은 여전히 관심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간혹 들어오는 부분들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매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럼 또 개인 유동성과 관련된 시장 동향들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수의 흐름이 좀 정체가 되는 가운데 일단 예탁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고 오늘은 다시 어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자금들이 반은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65조 원대 근처에서 위아래로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끝난 다음에 60조 원대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60조 원대 이하로 내려가서 고객예탁금이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부담이 되는 게 신용잔고입니다. 특히 저희가 기존에는 한 20조 원대 이상 신용잔고가 꾸준히 유지해도 예탁금이 60조 대다 보니까 신용잔고 비율이죠. 예탁금 대비한 비율이 한 뭐 3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용인해 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만약에 이게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신용잔고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시장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신용잔고가 같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를 하시면서 혹시 예탁금이 하향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들은 또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외국인과 관련된 쪽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왜 안 돌아올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달러화 인덱스죠. 달러화가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통 한 국가가 경기 부양책을 써서 재정 정책이 더 강화되고 거기다가 어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그러면 해당 통화는 약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렇지가 않죠. 오히려 달러화가 여전히 짱짱하다는 얘기는 다른 국가보다 미국이 가장 먼저 백신 효과와 함께 안정된 어떤 국가의 경기 회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잠시일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어떤 달러의 약세 쪽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내렸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지 말고 유가를 보자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유가가 이 모든 걸 대변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 65달러대 기준으로 아직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채금리도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의 동향들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서 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안 오르고 하향 안정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부담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업종별로 봤을 때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들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개인들은 여전히 전기전자에 대한 사랑 상당히 뜨겁습니다. 게다가 화학 쪽, 의약품 쪽도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나 그래도 이런 장에서는 전기전자가 최고야라는 쪽으로 개인은 베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철강 금속 쪽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금융업종, 제가 빨간펜 얘기를 하면 코너 쪽에서 한 달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수급 얘기 들으면서 금융업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의 한 10% 정도는 금융주를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건 메리츠 화재죠. 그쪽과 함께 보험 쪽도 보시게 되면은 섹터별로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 성격으로, 계좌에도 보험 성격으로 보험주는 한번 10% 정도는 담아놔도 되겠다라는 쪽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섹터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섹터가 음식료 쪽이고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죠. 또 유통업 쪽도 외국인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섹터별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별로 봤었을 때 일단 경기 민감 섹터들 눈에 띄죠. 포스코, 그리고 또 LG화학, 그리고 또 HMM 이런 쪽과 함께 또 나머지는 금융주 쪽 이런 쪽으로 포진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주를 제외하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스, 뭐 TCK, TSE, 약간 또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과 함께 CJ&M 관련된 컨텐츠 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쪽에서 그래도 관심이 필요한 쪽은 그나마 최근에 기아차 괜찮죠? 그런 쪽에서 현대글로비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코로윈더는 벌써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가 단단하죠? 이런 쪽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들 남아있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저희가 지난번 빨간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주가가 3만 원대까지 강하게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또 지켜보셔야 되겠죠. 또 하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SK텔레콤은 외국인들이, KT는 통신 쪽에서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밖에 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은 약간 코로나19 이후에 피해를 봤던 부분들의 섹터가 회복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필라홀딩스라든가 하이트진로, 뭐 제일기획, 이런 종목들, 코스맥스, 신세계인터내셔널 모두 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높고요. 코스닥은 약간 에이스토리, 또 펄어비스, 뉴, YG엔터, 또 K-컨텐츠에 대한 시각들과 함께 어제도 강조드렸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그 밖에 메디톡스도 어떻게 보면 회복 보톡스에 대한 회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이겠죠. 이런 쪽도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기관이 사는 종목 쪽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쪽도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주가가 일단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력이 강하게 나가는지는 일단 한번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DLENC는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건설주 쪽에서 여전히 양호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기관들 계속 관심이 갔죠. 이런 쪽에서 건설주 과거의 대림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건설주에 대한 사랑들, 특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는 조금 더 보폭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두 종목은 관련된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유니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해도 실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도 여전히 기관 많이 사는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기관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관심이 뜨겁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3월 중반까지 나오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키워드는 그겁니다. 경기 민감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의해서 회복되는 섹터, 그리고 또 보셨다시피 반도체와든가 K-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쪽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때 가장 또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는 쪽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